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혹시 지금 40대, 50대이시고 퇴직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60대, 70대이시고 퇴직 후 재취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 70대 이후에 무경력 취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부에서도 청년의 일자리는 관심을 갖고 지원 사업이며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지만 40대를 넘겨 50대가 된 중장년 일자리 창출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오늘은 중장년부터 고령자까지 일자리를 찾는 분들께 맞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40세 이상 중장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까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반 기업 채용부터 공공 일자리와 아르바이트까지 구할 수 있는 구인구직 플랫폼 5곳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여기입니다. 지역별 유형별 노인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여기는 검색해보면 각 채용 정보마다 유형 및 계획 인원과 참여 인원을 표기해 두어서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분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시니어 인턴십이 있고 검색창을 통해서 원하는 채용 정보를 찾았다면 접수하기를 눌러서 개인정보도 입력한 후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령자 우대 인생 이모작 채용 전용 워크넷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채용 정보 테마별 채용관으로 들어가면 고령자 우대 채용관과 인생 이모작 중장년 일자리 메뉴가 보이고 해당 메뉴를 누르면 전용 채용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원하는 키워드나 직종, 지역 등을 입력 선택해서 더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 목록에 담당 업무, 지원 자격, 시급 또는 월급이 표기된 근무 조건과 마감일 등을 간략하게 제시해놔서 일일이 눌러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채용 정보를 살펴본 뒤에 원하는 기업은 관심 기업 등록을 해두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40세 이상 중소기업 채용 정보를 알려주는 올워크입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이 국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구인구직 플랫폼인데요. 채용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채용정보 리스트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해당 채용정보의 상세란이 나와서 비교하면서 살펴보기 편리합니다. 또 해당 채용정보 하단에는 유사 채용정보 목록들도 함께 나타내서 비슷한 직무의 다른 채용정보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하며 관련 교육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민간 일자리 찾기부터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에 일자리 구인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민간과 공공 일자리 정보 및 서울 일자리 포털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인 중인 업체명과 직종, 근무 지역, 지원 연령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벼룩시장 중장년 우대 일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종이신문 형태의 벼룩시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봤다면 요즘은 온라인과 앱을 통해서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 홈페이지 내에는 중장년 우대 일자리 전문가는 별도로 운영하는데 전문가 메뉴에서는 주부와 여성 우대 일자리, 간호 요양 일자리, 버스, 택시, 대리 일자리 등 중장년의 수요가 높은 일자리들을 유형별로 묶어두었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0세 이상 중장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까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